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00까지 수긍 160만 정도 됐는데 아마 점프하면은 더 올라갈 텐데. 아 그렇구요. 버프를 다 빼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아 150만 되는데. 아 그렇구요. 아이템은 연금술사의 반지, 이피아의 반지, 블라썸링, 골든클로버의 벨트, 무기 17성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령의 펜던트, 17성짜리 모자, 응축이, 아쿠아티, 더니치 로브, 더니치 팬츠, 드래곤 테일 메이지 슈즈, 드래곤 테일 메이지 피스트, 블랙 메탈 숄더, 데아시도스 이어링, 분노한 자쿰의 망토, 966 데미지 마력 데미지, 본토비 다이아, 웬투스 배치, 엠블렘까지 착용을 하였습니다. 해수로는 마력 13, 마력 26, 마력 12를 착용한 상태입니다. 현재 유니온은 8,946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렇습니다. 링크는 풀 링크를 착용하였습니다. 커닝 타워. 요거를 한번 해야 되겠군요. 메모 모장이 어디 갔지요? 모장이 하나 열어가지고. 141부터 158까지 터닝타워 커피머신을 잡았습니다. 158부터 180까지 지구방위 본부를 했고요. 180부터 150까지 버발포 하였습니다. 페리온 150부터 200까지 상하차를 사용하였는데 한 시간 대강 요렇게 썼다고 생각하면 아주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시간은 더 적었습니다. 요렇게 걸렸고요. 처음에는 하나였지만은 반비탈 것이 나면서 커닝타워의 사냥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지구방위 본부는 처음에 한 3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난이도 페리 이지 아주 쉬웠습니다. 가로 아이템이란 속도를 증가시키며 쉽게 해준다. 경부란 속도를 증가시키며 빠르게 해준다.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아이템이 되니까는 난이도가 쉬워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플레임 위자드 141부터 200까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